기도 올립시다. 아버지께서 만대를 명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변치 않고 이루셨나이다.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이사를 시키고 종말까지 복을 주신다고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보여주실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사로 들어갖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이니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치우고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승리하셨나이다. 예수님도 독생자를 모리아산에 보내서 십자가 나무에 못 박아 아들을 버림으로 우리 야곱의 집에 큰 구원이 오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 읽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패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감동 감화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을 절제하고 그래서 새길 말씀 다 새겨서 마지막 초막절에 고쳐서 구름 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씀이니 독생자께서 건세로 남종 여자에게 부어주심으로 열매가 되게 하고 시온산 정부에 변화성도 14만 4천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6장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래요 강림하시리니.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수는 마태 1장에 이름이 새로 나왔죠. 그러면 구약에는 바로 예수가 여호와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에 옹이래요 강림하신다. 불심 하나로 오시는데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또 이사야 19장에도 여호와가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 했어요. 그때에 알곡이 모이는데 19절에 중앙제단에 압박받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집 앞에 있던 지렁이들이 제단의 그 뒤 기둥이 되어서 14만 4천 명이 재림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 아기로 태어날 때는 이사야 7장에 처녀 몸에 태어났어요.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다. 그런데 8장에서는 아수르가 내려올 때에 임마의 날개를 펴줘요. 보호지요. 순회 사명자들만 예수님의 철장 건세로 아수르를 이기는 육체 구원을 가르칩니다. 육체 구원. 자, 그 소리들은 해리바람 같으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구천사 같이 합니다. 세상 임금도 출타할 때에 경호원들이 따라가잖아요. 수레들이 해리바람, 아주 강한 바람.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자, 아기 예수는 사랑을 가져오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좌에 가서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받았어요. 그 책대로 하기 때문에 용서 없는 심판, 용서 없는 심판, 노를 베푸신다. 이제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었고요. 근데 우리 야곱들이 은혜 받았지만은 원죄의 뿌리가 박혀서 마음대로 못해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사야에게 말씀 줄 때에 인간이 못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독생자가 와야 되고 성령이 와야 되고 건세가 와야 돼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읽어라. 예언을 읽어라. 그럼 들어라. 읽고 듣고. 두 가지밖에 못해요.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또. 읽다가도 포기하고, 안 읽고. 또 듣다가 또 포기하고. 그래서 택한 자만 가는 길이 다시 예언이요. 그리고 가보니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만 모였더라고요. 당신 여기 왜 왔냐고. 예언을 읽고 듣다가 왔지? 똑같이. 답은 똑같아요. 읽고 듣고. 그 지금 읽고 듣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죠. 내가 뭐 좀 행동을 권쳐야 되겠다고 40일 금식에도요. 집을 이렇게 못 줘요. 인간이 죄를 벗을 힘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고요. 또 재림도 그래요. 인간이 원죄를 벗어버린다면은 예언이 뭐 필요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면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제약을 지어준다. 이사야 15장 또 이사야 43장에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3장에 순이라는 사람이 오면은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재단이 감춰 있어요. 전통에 감춰 놓고 북방 올 때 기다립니다. 그 형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실 때에 살아남아야 되지요. 맹자는 하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견책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지옥 보냈다고 영혼만 살려주는 거예요. 이 말 안 들으면은, 이 예언을 가감하고, 읽고 듣고 안 하면은 육체 구원이 없어요. 그래, 마태 24장 예수님이 땅에서 예언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한 것이 성전 자랑했어요. 그 헤롯 대성전 46년 건축했는데 참 멋있게 잘 지었어요. 한치는 돌을 놓고 중간에 금을 깔고 또 돌을 놓고 또 금을 깔고 그 하다 보니 46년이 걸렸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모를 줄 알고 예수님 교회 구경 갑시다. 참 멋있게 잘 지었죠? 예수님 대답이 이거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더 좋은 거 지어줄게. 그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고 마태 24장에서는 내가 천국인데 천국 복음 다 전하면 끝이 나리라.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27절에 거룩한 곳에 성전에 묘문이 세워지리라. 그때 유대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집에 들어오지 말라. 장세로 또 한란이 올 것이다. 이 한란을 인간이 못 피한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책을 받아서 한란 편의 책을 주리라. 그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모르는 오늘 교회들은 사복음서로 영혼 먹고 받았지 육체 구원은 관심이 없어요. 또 육체 구원 받는 방법 모르니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애굽 땅 중앙지대 특색이 뭐냐? 다시 연이에요. 그 연대도 날짜도 다 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사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 성경은 사명자들이 하는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혈육 심판. 그래서 마태 20장 21절에 장세우던 하늘 올 때에 내가 육체를 위해서 한란을 감해 준다. 감해 준다. 그러면 45절에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악한 종은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고 협상하다가 주님 오시면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어요. 때를 따라 양식했어요. 그 율법 때 양식은 율법 제사입니다. 율법 제사가 안 되니 은혜 제사로 바꿨습니다. 유태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너무 이해타산이 빨라서요. 이 돈 계산 잘 합니다.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좋은 거는 값이 비싸니까 안 가져오고, 시장 가서 찌끄러기 병든 거, 눈 가진 거, 비세먹은 거, 이거 싸게 사다가 성전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것들이 정말 사람을 속인다. 그 말라기 1장에, 야, 너 그 재물을 너희 총독에 줘봐, 받나 안 받나? 안 받지요? 그렇게 문 닫아. 내가 번거롭다. 너희들이 가증스럽게 나를 속이는데 언제가 속여야 되겠느냐? 예배 피해라. 문 닫아라 하고 예수님이 한복 제물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못하는 죄를 벗기는 것을 독생자께서 혼자 담당하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무덤에 갔다가 부활했다가 말이죠. 그건 영혼군입니다. 그 영혼군 할 때도 성령이 바울에게 음식물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좀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15장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고 기록을 했는데 지금 교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근데 바울이 피로산 교회의 사도로서 일을 했는데 이 말씀과 지금 교회는 맞지 않아요. 자, 저 15장 20절을 봅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은 손은 아니죠. 손은 도끼로 머리를 쳐 죽이고, 목매어 죽인 것은 주로 가축에서 개라, 개. 개 잡을 때는 목매어 죽이지, 개는요, 원칙이 목매어 죽더라. 시골 보니까 개 잡을 때 목매어 죽여. 또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모세 율법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지요? 율법. 그 레위기 11장, 민수기 14장,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그렇게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을 예수님 때까지, 안식일 때까지 유대인이 읽었다. 그래서 율법이 자유율법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음식물의 규정을 더 좋게 끌어올린 것이 사도들의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을 피를 먹지 말고 멀리하라. 그 다음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조상 때부터 삼복이 되면 복을 만들어 먹어요. 복집에 가서 그 음식물이 개고기요. 그 미국에서 한국에 그 개처럼 잡아먹지 말아라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말려. 개고기 정이 들어서 몽베중을 먹었다 했어요. 율법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영혼구원은 개고기 영이 먹은 거 아니야. 육이 먹었지. 그래서 바울이 또 편지 썼어요.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 전서 4장 봅시다. 응? 무슨 편지 썼느냐. 응? 음식에 대해서 썼어요. 음식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시다.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제 세상 끝나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귀신이 에덴도 뱀인데, 뱀이가 6천년 계속 대적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그렇게 성전 방마당 죽을 사람들, 자기 양심이 하인을 불도장 찍었다 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뭔데? 3절이 혼인을 금하고. 예? 지금 천지교 신부들 혼인 금하지요. 결혼 못하게 해요. 그래도 스무스 하더라고요.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이거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 신약의 바울 편지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선생이요. 예수 만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음식물 가릴 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폐하려 할 터이나 식물은 식물, 음식이 식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 은혜 시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 음식 안 가려요. 돼지고기, 개고기 뭐 다 먹어. 왜? 육체는 죽을 것이니까. 육체의 법이 아니고 영혼의 법은 믿음의 법이니까 다 먹어라. 그 7대 법이 성경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2000년 지켜온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남은 예언서의 법은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예언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예. 그럼 우리 육체가 믿고 기도하고 뭐든지 다 먹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은 예수님이 그 죄를 책임진다고 지금 잘못된 것을. 그래서 육체는 이미 죽었으니까 썩었고 육체 음식은 이 세상 식물입니다. 영혼의 음식은 아닙니다. 하늘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고 예수 영접하고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몸이니까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어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요. 디모데 목사한테.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의 음식은 은혜는 해방이 됐다. 자유다. 그런데 환난 때는 다시 법이 돌아온다. 예언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돼지고기 먹지나 하면요. 장로교 목사들이 그 헛소리 말라고 옛날에 다 지나갔다고. 우리는 디모데 사장, 전서 사장의 믿음으로 그냥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들은 육체가 썩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6절에 보면요. 네가 디모데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사도로서 우리는 구원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는 안 된다. 그래 히브리 10장에 결론을 지어놨어요. 히브리 10장 36절을 보면요.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바울도 재림의 주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에 온다는 거죠. 학교에서 2장 6절이요.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할 사실이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에요. 영원구원은 믿음에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안 간다. 율법을 안 간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재림주 만나러 간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가 누구냐? 영혼 구원을 받았다. 이걸 전하겠다. 그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 다 읽어야 돼요.
그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도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24장 가서 육체는 풀가지에 쓰러진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 사도들의 증거는 육체 구원이 아니고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영혼 구원할 때는 음식물 먹어도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어라. 그렇게는 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이제 은혜를 오순절 은혜 주고 성신 보내가지고 사도들 보내서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영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밧모섬에서 요한을 만나서 요한아 이리 와봐. 내가 하늘에 와서 하나님께 받은 책이 있는데 좀 보여줄게.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 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제사 다 드리고 하늘에 가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초막절도 맡겨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몸이 없어. 예수는 몸이 있어. 그래서 이 땅에 몸을 가진 피로산 교회를 상대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책을 넘겨줬는데 그 책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 요한이가 봤어요. 근데 큰 책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큰 책이 대표가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이룰 때에 두 가지 구원을 말합니다. 42장 사람들의 상황 갈 때 죄인을 찾아와서 피를 주시고 가셨고 그 다음 9절에 세일을 구할 때 육체 구원 세일을 구할 때 육체 구원 그 세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18절에 소경 기머거리 내 종들이 그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43장에 신창조가 와서 새하늘 새 땅 올 때에 천인안식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 그 본문 가서요 66장 17절에 자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그렇게 노아 때와 같아요. 노세 때와 같이 육체 심판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사륙을 당해 그 말라기 3장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두 번 옵니다. 세례요한과 스룹바벨 그런데 4장 1절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옵니다. 그 불을 피할 사람이 있어요. 그 입 같은 말씀인데 살육 당할 자가 적대요 많대요 많다. 기독교는 22억인데 불을 피해서 갈 사람은 14만 4천 명이고 또 종족 흰무리들은 예비치를 거쳐서 또 불탈 때는 바닷가로 가서 잠깐 육체가 피난을 해야 됩니다. 자,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교만 막에 오면요 믿음으로 다 되었다고 선지 말 안 들어요. 계시록 안 들어요. 몰라도 그냥 가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주님 공중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거짓선지가 꽉 찬다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했어요. 마태 24장 11절 보면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자기 혼자 똑똑해. 스스로 지가 다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마 걸머지고 다 됐대. 예언도 모르면서 동산에 들어가서 이 동산은 하나님 교회가 솔로몬 성전이 우상화가 됐어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가정한 것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KNCC, WC 장관 잤어요.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목자지 목자. 목사요 목사.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가정한 물건이 육자백이요. 귀신단체입니다. 이게 프리메이슨 WCC, 우리 한국 KNCC, 영적으로 마귀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른단 말입니다. 그 흑암은 계속 따라오는데 구원의 승리는 흑암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저지른 죄를 두째 아담이 갈릴리의 큰 빛으로 와서 뚫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림의 주님은 학계에서 가나서에
다리오 왕 2년 9유사에 성전 지대를 넣고 머리돌을 내놓으므로 대산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한란시대 육체구원. 그 가져간 물건과 치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나라마다 음식물이 좀 다르잖아요. 지고기 먹는 나라가 있어요. 지고기. 깨구리 먹는 나라도 있고요. 개고기 먹는 나라도 있고요. 안 먹는 나라도 있어요. 지고기, 돼지고기, 가정한 물건 먹으면 망한다. 불탄다. 18절은요. 열방 열족에서 열족 중에서 택한 사람이 모여와요. 5개월 되면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이 영계 세계에서 사상, 시온 사상, 바벨 사상, 그게 야곱과 에서가 갈라져요. 사상이. 그 예수에 접붙은 사람은 시온 사상이고, 교회 다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게 마귀 사상. 때가 이르면 세계적인 말세 복음이 다시 연이 되면은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이게 이제 45장에 열왕이 와서 하나님 숨어 계셨나이다. 우리 전에 숨어 있어요. 초막절에 터지면은 야배장막에서 택한 사람들이 종들이 와서 초막절을 같이 지켜요.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영광을 본다 해서요. 그렇게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고래에서 너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너를 안 섬기면은 파멸을 시킨다 해서 파멸을. 응? 파멸. 그리고 45장 좀 봅시다. 응? 자, 우리 동방 역사가 지금은 없어요. 감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소련이 내려오면 그때 인만의 날개를 펴서 이사팔장 순이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14절에요. 자, 이 45장의 고레스 역사인데, 고레스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니 고레스 자신은 몰라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쿠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에 장대한 족속들이 다 니게로 돌아와서, 니가 누구냐? 1절 봅시다.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 세계를 뒤집어 엎어서 알곡을 모집하는 건데, 그 옆에 44장 27절에 자, 26절로 봅시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그 70년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중건된다. 내가 그 항모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복구가 뭐예요? 다시 짓는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바벨론 유브라덴 강가 있잖아요. 그 기프잖아요. 거기 베사살이 죽고 스룹바벨 돌아오는 것인데, 강물이 말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아니,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 목자라 했어요. 그렇게 종말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여줬어요. 다른 나라에서 유다가 아니고 저 동방 파사에서 고레스가 나와서 유다 원수를 목을 자른다는 거. 그럼 유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요. 그런데도 이사야가 예언할 때 고레스가 세상에 없어요. 아직 조상이 허리에 있어요. 200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막적합니다. 사람이 모르는 게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70년 박살 났는데 끝난 게 아니고 뒤에 수르바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중건대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너가 고렸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뭐라고 고렸으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우리 수르바벨 제단도 우리가 나기 전에 벌써 2700년 전에 이사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에 이사 두 자리 나온다. 이름이 마일산 하스바스다 순이다. 아스롤 때 날개표 보호한다. 응?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진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이사야서에 안 맞으면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15절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에 장대한 족속들이 다 니게로 돌아와서 니가 누구요? 고레스에 온다는 거죠. 통일. 세계 통일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민족 통일 대박이 납니다. 민족 통일 믿으라. 시끄럽다. 지금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지 한국 기독교냐? 북한과 남한의 기독교 있느냐? 전 세계 기독교가 확장이 됐는데 열두 지파가 나오는 것은 각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지 북한에서 남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 그 남북 통일이 없어요. 세계 통일이지.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이 철장건세입니다. 네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네가 대표자요 고랬어요. 단수거든요. 네게 있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다. 고래서 하나님이다. 지금 학교에서 수르바벨 하나님이다. 서가나 사장에서 머리돌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 서방산에 와서 야벳장막에 와서 그 창세기 9장 27절에 야벳장막은 물질이 창대해서 세매장막 온다 했어요. 그 말입니다. 노아의 예언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디 계세요? 숨어 계신다. 그래서 49장에 전통이 감춰놨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선택했는데 내 입을 날카로워하게 만드시고 전통이 감춰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면 가는 거지요. 초막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함 여기 따불시시 우상인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원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깊은 말씀이 기록됐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수박 그닥식으로 지나갔어요. 이날까지. 이제는 진짜 맛을 보고 진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현기요. 초막절에 가서 새로 고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부터 죄를 짓지만은 몰라요. 자동차도 고장이 나야 AS 공장 가지 그냥 덜덜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때 딱 멈춰지면 그때서야 공장에 가는 거지요. 이 지구가, 이 죄가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 올 때에 악마 득세로 딱 멈추면은 그래서 구의사 성경이 딱 드러나서 택한 사람이다. 모여오되 고레스가 바벨론 박살내듯이 종말의 동방에 고레스 재단에서 육체를 구원하고 새 땅을 윤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고기 안 먹지요? 예? 안 먹어요. 난 지고기 먹어봤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부엌에 소주국 깨렸는데 집단 밑에서 지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부지기 때려잡아 그냥 불에 구워가지고 나보고 야, 한번 먹어볼게. 지 뒷다리 먹어보니 맛있던데요? 응? 사실 동상 쟀는 게 먹어봤어요. 어릴 때 한 9살 때인가 하면. 그래도 몰랐죠. 알아서 안 먹지만은. 여러분 못 먹어봤죠.
이제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 모를 때. 모를 땐 부지중에 먹었죠. 자, 18절에 예,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성을 안다 했어요. 하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아 드린대요. 어디로? 셈의 장막으로. 아브라함 집 언약 때문에.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게 초막절 영광, 육체 구원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징조, 이사야 8장 18절에 징조와 예표가 누구요? 이사야 가정이요. 아들 둘, 스알리아서 마엘살 하사바사가 하나님이 징조와 예표를 줬어요. 유다 집에서. 그 우리 제단의 징조입니다. 징조. 그래서 이사 7장에 유다 원수 아람 에브라임 망한 징조는 처녀가 아들놈 된다. 전 세상이 성탄절 믿고 예수 믿잖아요. 근데 원인을 몰라. 원인을 왜? 말씀 안 했기 때문에. 때가 안 왔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징조인 줄 모르게 믿어요. 그 우리 알았단 말이에요. 74년도에 징조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은 북한이 망한다, 중공이 망한다는 징조인데 언제 망하느냐? 유다를 치고 들어올 때부터 65년 내에 망한다. 그게 75년도예요. 뭐 정확한 연대요. 근데 방법은 소련이 잡아간다. 근데 8장에서 아수르가 유다에 들어왔다. 그때 이사의 두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파하기 전이다. 74년 구이사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75년도 오히려 이겼다. 승리기여 줬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아수르가 망하는 징조는 37장 6장에서 히스기야 14년에 히스기야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하룻밤에 송장이 됐다. 그게 징조를 주기를 풍년을 줬다. 그 75년부터 계속 풍년이 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또 14년에 병들어 죽게 됐다. 유언하라 했어요. 그래서 벽을 보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눈물을 보고 그분의 15년 더 살려주지. 그래서 74년 더 15 붙이면 90년까지 왔단 말이에요. 75년에서 15년, 90년까지 왔어요. 15년 더 살렸어. 그 90년부터는 실현 기간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에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하를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완과 이건 다 서방인데요. 야완은 헬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이 두발은 두발속 근데 북쪽이에요. 북방. 그 북쪽으로 또 서쪽으로 이 동방지사가 퍼져나가면은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 중에 선파하리라. 그게 이제 지구 종말에는 세일을 구하는 사람만 재림 예수 만나고 중앙재단에 교대이 되고 육체 구원을 받고 초막전에 보호받아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감람산에 주님이 서셨는데 거룩한 자가 함께 섰어요. 그들이 천년매 계시록 14장과 똑같은 예언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하나님은 예물을 받아야 돼. 영광을 받아야 돼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 그렇게 허물이 없고 완전 무장한 종들이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교자는 가마입니다.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알곡을 다 모아야 돼요. 온 세계의 알곡이 다 모여요. 이것이 여호와의 세일 창조, 육체의 구원, 천년시대에 가기 위해서 이 몸을 다시 고쳐야 돼요. 원죄 때문에 죽으니까.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래서 우리 애굽 땅 중앙재단은 고레스 재단은 제사장 국가인데 출애굽기 19장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제사드린 나라. 그 우리 중앙재단은 초막절 재단인데 세계 알곡들을 모아놓고 예언의 제사를 드림으로 원죄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 몸까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위인은 제사장이요.
그 율법의 제사가 은혜로 개혁돼서 유다지파 예수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 보낸 사도들이 제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을 통해서 인치고 세계를 살려내는 역사입니다.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렇게 지금 사는 건 헌 하늘, 헌 땅이요. 아담이 망쳐버렸어. 더러워요. 오염되고 썩고 막 싸우고 전쟁하고 세상에 지금 뉴스 소문이 다 듣게 쓰는 소문들. 응? 어디서 얼마 뭐 테러에 죽었다, 뭐 터졌다, 미국에 뭐 폭탄이 터졌다. 응? 계속 이런 일만 일어나. 이건 나쁜 소식이요. 그럼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자, 송장이 변화해서 하늘로 간다. 아름다운 소식이요. 새하늘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영영이 그 땅에 천연한식 무궁시에 갔는데 이것이 66장 결론이 성산에 들어갈 사람 주의할 일 두 가지로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에 떠는 사람 내가 책임지고 고쳐간다. 말씀 떠나는 것은 내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떠는 거예요. 생활이 떠는 생활.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 어쩔고 그래서 애통하고 예배드리고 울면서 떨어. 그 하나님이 일곱 명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받은 책으로 고쳐서 변화성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 월삭은 초하루지 1년 12번 월삭 월망은 말일이 월망이고 매 안식일 그 1년에 52번이죠 안식일 모든 혈육이 영혼이 아니고 혈육이 육체가 이르려 내 앞에 경배하리라. 예? 이 세상에 새하늘 새 땅 보면은 육체가 안 죽는다. 응? 그래서 65장 17절에 새하늘 새 땅 만들어서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손 같다. 그때 뱀은 흙을 먹고 사자는 짚을 먹으리라. 천연안식. 그들이 나가서 그럼 천연시대에 가서 살 때에 저 바깥쪽에는 지옥이 보여요. 지옥이. 새 시대에 가서 지옥을 봐요.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배역이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들. 새 시대에 못 갈 사람들. 돼지고기 먹는 목사들. 예? 지고기 먹고 가정과 고기 오징어 구워 먹는 사람들. 어디 가냐? 지옥에 가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다 못해요. 하긴 하지만은 뿌리가 박혀서 그래도 초막길에 뿌리를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 뽑아서 신창조해서 같이 살자는 그래 고맙지요. 죄는 우리가 짓는데 예수가 죄짐을 주고 이기고 또 이겨주니까 영육이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새 시대에 가서 뭘 보라 하느냐. 이 폐역한 자식들 시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 19장에 짐승들 산채로 불모까지요. 그 1등 지옥이요.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자 이사야 14장 9절에 음부의 광경이 나타났죠. 밑에 요대기는 뭐요? 지렁이 구덕인가? 지렁이 구덕이 덮고 자지요. 거기 바벨론 왕이 갈 지옥이요. 스탈린과 갔어요. 베사살 갔어요. 예? 근데 그 지옥에 갈 사람 누구냐? 아침마다 계명성이야. 딱 하늘에서 땅에 떨졌어. 하나님 대적자요. 육자배기들이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펄펄 탑니다.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고 죽을 고통이지. 지옥에 지옥 광경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께 노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라 했어요. 내가 사랑을 줬는데 너는 사랑 못하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와서 뜯어곤체에 순국까지 예수님 혼자 못해요. 성신이 와야 돼요. 오순절에.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신이 오셨다. 한 120명 모였더라. 그래 2000년 동안 얼마나 수가 늘어났어요. 이번에는 육체권은 초막절에 절기가 달라요. 자, 예수 피는 6월절, 성령 강림은 오순절, 육체권은 초막절, 철장건세. 이렇게 해서 천년신이 회복되고 거기 못 간 사람은 지옥불멸에서 세세 벌레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 좀 봅시다.
31장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며 증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을 치고 나감은 철장의 근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야곱을 택하여 오늘까지 변치 않고 하늘문 사랑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이 지구 종말에 지옥 갈 사람, 새 시대에 갈 사람이 갈라졌는데 음식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교훈하시고 이 말씀 읽고 들을 때 우리가 부지 중에도 못 지키는 것을 본질을 뽑아내고 변화시켜서 새 시대 변화체로 들어가게 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조심하고 예언을 읽고 들으면서 벌벌 떨 때에 주님이 근구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떠지 않고 예배드리면은 살인죄와 같은 소를 잡아드려도 살인죄라 했으니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나이까. 제의를 반대하고 예배드리면은 살인죄인들이 모였는데 이사 1장에 살인자들이 성전에 꽉 찼다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고 이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칼에 부신다고 심판 말씀했지만은 이들은 다 기름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모든 교회가 그 거룩한 강단의 묘목으로 가서 심판을 기다리겠나이다. 우리는 건세 받고 가서 깨우쳐서 알곡을 모집해야 되겠사오니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남은 종 되게 말씀 떠는 시온의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